선수가 보입니다. 지금 권소캐스터가 상당히 좋은 얘기라는 것이요. 이리가 빠져나가는 우정타 기록을 하는 박준석, 선두 타자가 살아나가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. 하여튼 롯데의 침체된 분위기는 박준석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다 살리고 있어요. 우중간입니다. 우중간을 완전히 갈아넣습니다. 펜스를 원바운드로 때립니다. 2루까지 박준서 3루까지 가지는 못합니다. 원아웃 주자는 2루. 박준서가 출입에 잘 맞긴 잘 맞는군요. 네. 우중간을 완전히 갈아넣습니다. 주말 3연전에 첫 선발 출전했습니다. 3연전 마친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이번 3연전 잘 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팀이 승리하는 데 공헌이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네, 박준서 선수 양손 타자인데요. 우선 어떤 게 가장 편한지도 궁금한데요. 일단은 투수를 상대할 때 왼손 피쳐 나오면 오른손 치고 오른손 피쳐 나오면 왼손 치고 그게 이제 저기 스위치의 그 이점이니까 그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또 어제는 5년 만에 홈런을 때려냈고요. 또 오늘도 안타를 쳤습니다. 네, 특별히 요즘 타격감이 좋아진 데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2군에서 올라가기 전부터, 1군 합류하기 전부터, 지금 몸 상태가 되게 좋았고, 바람 속도가 되게 좋았거든요.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, 지금 계속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박준서 선수 스프링 캠프 때 감독님께서 일부러 제외를 시킬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누구보다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.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가요? 아, 일단 스프링 캠프를 참여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그건 없고요. 근데 저한테는 안 가게 된 게 어떻게 되면 저한테 더 약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속 그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고요. 마지막으로 박준서 선수의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준서 선수가 사인 중인데요. 박준서 선수의 사인은 KBSN 아나운서 블로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의 선수 팔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네, 승리 축하드립니다. 박준서 선수 만나봤습니다.